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썼어요. 2018 1월 7일. 2018을 처음으로 쓰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2017년도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지, 그죠? 참 빠르다는 건 느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2018년도에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더욱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될까? 예. 저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나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친할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는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모든 복을 가지신 하나님의 복이 가장 가까운 자부터 먼저 나눠주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 주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2018년도 표현은 기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나 오벨리아 이 오피스텔을 저희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센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교육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매매한 것도, 매입한 것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임대가 많죠. 근데 이제 저기 센터 건물에 보시면은, 지하가 창고고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우리 성도들 숙소고 3층은 사역자 숙소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센터 건물을 주인이 2월 말까지 비워달라. 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이나 오벨리아 오피스텔에 본당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좋은데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비워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실은 어디 가고, 숙소는 어디 가고, 사역자 숙소는 어디 가야 할까요? 예, 그죠?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구하고 부족한 숙소 그리고 사역사 숙소까지도 가까이 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더 한 또한 기도가 필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2018년도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를 표어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린 지가 개척, 2001년도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달라고. 근데 하나님, 지금 2018년도인데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또 이건 어쩐 일입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또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서 1층에서 2층에서 중국어 예배 따로, 청년부 예배 따로, 어린이 예배 따로 이렇게 방방이 텔레비전을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예, 참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까? 참 고민이 있는데 오늘 그 이 시간 그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5분 이상 기도해요? 기도할 게 없대요. 10분 아무리 눈을 감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10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대요.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바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저절로 막 달라고 대지는데요 평소에는 입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바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내가 바쁜 일 생기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막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 성경 보죠. 마태복음 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8절 읽어야 되겠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급할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떼쓰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 다 응답해 주시는데요.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신비롭죠. 자, 갓난 아기가 엄마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갓난 아기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자기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말을 해요? 그냥 울어요. 응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알죠? 얘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부모가 알죠? 그래서 응아 울면은 부모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젖달라고 하면은 얼른 주죠. 얘가 보리상머리 없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젖을 줄 수가 없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응아 그냥 배고파요 하고 응아 울기만 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다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격식하지도 않고 평생에 하나님 불러보지도 않다가 내 배고파서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하고 갑자기 찾아가서 막 달라고 해도 하나님 어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조금 성수가 갓난 아기는 상대방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상대방이 피곤한지 지금 어떤지 상대방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상황만 알리는 게 누구예요? 갓난아기예요. 갑자기 내 필요할 때 하나님 찾게 되는 사람은 누구죠? 갓난아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전혀 신경 없다가 내가 급할 때 막 나 이거 급해 해주세요. 갓난아기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성장하면 안 그러죠, 그죠? 그냥 밥 줘! 이렇게 안 해. 어머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갓난아기가, 갓난아기이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성숙하잖아요. 2017년도 제가 돌아보면은 표가 여화를 알자였어요. 요아를 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성숙해져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태도를 보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장한 자녀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전화를 할 때 전화해서 이럽니까? 뭐 묻지도 않고 나 있잖아 빨리빨리 오늘 얼마 돈을 보내고 뭘 하고 내일까지 뭘 떼놓고 이렇게 해라 하나 둘 셋 넷 이것저것 해라 알았지? 끊으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지? 우리가 중국에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르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누구니? 하고 묻죠? 상대방을 확인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누군지 밝히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끼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이제 누가 받으면 누군지 알아요. 그 저쪽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하고 전화하는 게 익숙한 우리 성도들은 전화하면은 나야 이러죠. 가족끼리. 근데 그 습관을 따라 나한테 전화할 때도 전화했죠. 목사님 전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귀가 어둡고 센스가 없잖아요. 늘 얘기하고 이래도 전화 목소리가 또 다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아차리려면은 아주 그냥 숨바꼭질을 해야 돼. 근데 내가 모르겠는데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난데요 이러면은 아, 목사님 어제 그랬잖아요 이러면은 어제 그렇게 한 분이 누군지 난 너무 많으니까 알아차리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할 때는 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죠. 그러고는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 누구누군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서로 대화가 되죠. 그래서 대화의 기본에는 상대방을 확인하고 내 신분을 밝히는 데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예,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말로서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자 우리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자녀 됐죠. 그 고백을 항상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자녀 주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면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좀 회개를 하세요. 갓난 애기는 달라고만 하는데 조금 성숙한 자녀는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는 갓난 애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조금 성숙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했는가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실 때는 찬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세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나한테 적용을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게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살아가면은 참 다른 것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1원을 아끼기 위해서 체면을 안 가려요. 돈 1원 아끼고 돈 10원 아끼는 거는 뭐 내 체면이 어떻고 내 입장이 어떻고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상대방은 배우자는 체면이 중요해. 그래서 어디 가서도 돈 없다 소리 하는 것보다는 무슨 뭐 식사를 먼저 슬 내요. 내가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누군가 해주고 싶어 해서. 그럼 이 부부 간에 어때요? 날마다 충돌해요. 집에 오면. 당신이 그렇게 갑부야 왜 그렇게 그냥 있는 데서 돈을 다 내 사람이 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나부터 이렇게 하루 휴식하는 날 집에서 쉬기를 원해요. 근데 상대방은 하루 휴식하는 날 부부가 손잡고 놀러 가야지. 왜 방구석에만 있냐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옆에 있는 데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하루도 휴식한 날 없이 맨날 댕기자 그러고. 어떤 사람, 어디 좋은 날 같이 좀 나가면 어때? 방구석에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속을 새긴다. 그러면서 서로 같지 않음을 인해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틀렸습니까? 틀린 사람이 없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용납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어떻게 내가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피붙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 살아가는 죄인 아닙니까? 이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자녀된 감사가 넘쳐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서 이런 감격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는 이 순서가 없어요. 그냥 배고파! 앙! 우는데 성장한 자녀는 앞에 주님과 이런 대화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면 이 회개를 하느라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이 회개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엎드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알아가지고 우리 얘기하죠. 제가 부족합니다. 예,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말 참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당신 이거 부족하잖아? 얘기하면 화를 그냥 이만큼 내죠. 내가 그게 왜 부족하냐고. 말로는 겸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지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 교구에서 뭐 어디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온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계속 경쟁을 해요. 믿음은 경쟁하는 거 아니죠? 믿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구 모임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잘하는 거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에휴, 되게 잘났네 뭐 이제 이러면서.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는 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지난 8월 한 달에 이제 8월 달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되게 아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 친정아버지 치매 걸리시고 또 72년 같이 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자살하려는 소동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되게 사랑으로 보살펴 드렸더니 우울증 싹 없어지고 깨끗이 나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구로 써서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고 그 말을 했는데 입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역시 나는 잘해? 그런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만이고 누구의 영광을 훔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훔쳤어요? 내가 했다고. 나는 능력 있어. 이렇게 회복하고 치유가 되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도구로 사용됐다는 이 말을 이 심령 밑바닥까지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교구장 지역장님들 열심히 해서 지역의 열매가 풍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생각 이면에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그죠? 그렇게 자만이 싹 올라올 때 있죠? 그때 그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육신을 가진 존재라 참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허리도 아프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받은 일했는데 못 받고, 이런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또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기도했는데 또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 안 주시는 것처럼. 예. 자, 어떤 경우에 안 주시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정욕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인데 십일조를, 믿음이 좋아서 십일조를 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 십일조를 교회 내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이 십일조를 자기 통장에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에 해당이 돼? 1,500만 원까지 됐어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벌었어요? 굉장히 벌었죠. 그렇게 이제 이 1,500만 원이야 되는 이제 십일조가 모였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중국에 가서 나는 교회를 지을 거야. 근데 이 돈을 이 한국 교회에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한국은 부자고 중국에 우리가 이거 하려면 얼마나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중국에 가서 할 거야. 자,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레위기에 보면은 자기가 사는 성읍에 십일조를 내는 거예요. 이 십일조를 통해서 거기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중사랑교회 다니시면 한중사랑교회 십일조를 내셔야 돼요. 그걸 모으면 안 돼요. 지금은 돈이기 때문에 모아도 썩지 않는데 옛날에는 곡식을 십일조를 낼때 1년 2년 모아놓으면 그 곡식은 썩어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십일조를 저금했다는 것조차 주님 앞에 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돈을 더 불려야 될 텐데, 이 돈을 더 불려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옆에 사람이 접근을 했는데, 자, 이걸 여기 투자하면 이게 엄청나게 불어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저금한 십일조 그리고 여태 모아놓은 돈까지 다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다단계였어요. 전 재산 다 날렸죠.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바르게 하기가 어려워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조그만 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십일조를 내지 않고 저금한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기고 포장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이럴 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교회 드리기가 아까워서 저금한데 맞습니까? 물어봐야죠. 그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욕망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다단계에 다녔어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근데 제가 요즘은 막 직접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그 집사님 다단계 많이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다니는 곳이 다단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만약에 이 약을 이 건강식품을 먹으면은 세상에 있는 병이 다 낫는다 하면은 왜이 세상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이 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티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다단계고 집사님 거기서 다니지 마세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다니는 데가 다단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다니기로 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다단계면
일주일 동안 한 건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 건도 못했대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다단계가 맞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단계라는 증거를 내가 여러 개를 대가지고 다 설명을 했더니 그 말을 이제 참고를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지혜롭게 결정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내 요구가 되게 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처음에는 십자가 지기 싫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철회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되는 잔인 것을 아시고 뭐라고 기대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 우리 한중사랑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당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예배당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뭘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은 2008년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한 4, 500명이 모였어요. 지금 한 6, 700명 모이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모였죠. 10년 전인데. 근데 그때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부담을 안 드렸어요. 모두가 오면은 무료로 하고 축제도 무료로 하고 뭐도 그냥 오시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다 편안하게 계시다가 집 일터로 돌아가세요 하고 부담을 없게 했어요. 근데 그중에는 믿음이 좋으신 분은 십일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부의 이름도 안 적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몇 분만 헌금을 하시지 그 외에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분 밥값 한다고 조금씩 내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편안하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루를 즐겁게 지내시다가 은혜의 가운데 계시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부담 없이 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당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서 1년 끌고 2년 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가 자립해야지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의 신앙이 단단해야지 그래야지 집이 필요하지.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나가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면 불면 날아갈 이런 성도인데 언제 다 없어질지 모르는 성도인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인데 조그만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중국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오고 얼마나 견고한 성도인지 모르는데 집이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예배당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성장이에요. 내적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때부터 헌금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자된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충성하는 것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자꾸만 했더니 그때부터 새신자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새신자 데려왔는데 집사님 그래 목사님 겨우겨우 새신자 데려왔는데 헌금 얘기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 걸 극복하면서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깨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요. 그래서 참 제가 2017년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참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센터 건물이 나가라 이렇게 이제 또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차리는 게 참 힘들어요. 외부의 요인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를 뭐 여기저기 임대가 많잖아요. 나가라 하면, 여기 있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뭐라 합니까? 센터 보고 센터 건물을 나가라 하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가라 하면 우리가 예배당 지어야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배당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고 우리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엉덩이 들썩해서 못 앉아있게 하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갈 때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갓난아기는 달라고만 뗐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성숙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지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계속 저 사람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줄 때가 아니면 그거 아닌 거 알게 해줘요. 그럼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주님 뜻과 반대가 되면 자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구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2018년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